오늘 말씀은 시편 6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6편 말씀 1절로부터 마지막까지 마지막 10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편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니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편 6편 말씀을 처음에 봉독하기 시작할 때는 이 다윗의 기도가 그 심령이 안타까워하면서 부르짖는 것 같으죠. 그러나 끝에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악한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다 물러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많이 고백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윗의 고백의 기도로 보기도 하시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로도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 시편 6편은 이전에 그들이 어느 때에 이것을 낭독하였느냐 하면 부활절이 있기 전 수요일날, 영어로는 Ash Wednesday라 그래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 예수님이 금요일 날 못 박히셨죠. 금요일 날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새벽에 붙잡혀서 안디바 법정으로 갔다가 그 다음 날 빌립보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골고다로 올라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임을 당하신 시간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못에 박히셨거든요. 그 날짜를 따져보면 수요일이 되어지는 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때와 이게 맞닥뜨려진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시편 6편을 부활절이 있기 전 수요일에 낭독을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와 함께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겼던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올리시는 기도였죠. 그 예수님이 기도를 하실 때도 어떻게 기도를 하셨느냐 하면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죠. 그 잔이 어떤 잔이었느냐? 그 고통이 바로 그 예수님이 짊어지는 잔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6편의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분노하시고 주께서 그 진노하신 것은 어디를 향한 진노였어요? 바로 세상을 향한 진노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을 향한 진노입니다. 그 진노를 이제 주께서 누구에게 쏟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멘.
바로 나를 향한 진노, 세상을 향한 진노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니까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적당히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향한 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 그대로 다 쏟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 같으나 실질적으로는 이 고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그 순간이 왔을 때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했던 그 기도의 내용과 일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였느냐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 몸에 짊어질 뿐은 아닌 거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분은 불의가 없으신 분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짊어질 그 죄를 예수님이 짊어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도를 하실 때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에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11절의 말씀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이 기도를 한 이유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전하셔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짖는 그 기도, 책망하지 마옵시고 징계하지 마옵소서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멘.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나 책망을 받을 만한 자가 아닌데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책망,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를 그 몸에 다 짊어지셨어요. 내가 받아야 될 책망과 내가 받아야 될 징계를 예수님이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제는 나아가서 기도를 할 때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은 굉장한 은혜의 말이다라는 거예요. 시편 32편 5절에 다윗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32편 5절 말씀 시편 32편 5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이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고 그 죄를 다 아뢰었더니 그 죄악을 하나도 숨기지 아니하고 다 자백하였더니 주께서 그 죄의 악을 다 사하였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이렇게 주여 나를 책망하지 말고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다 낱낱이 자백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여호와께 자백하는 사람. 왜 여호와께 자백을 해요? 왜 여호와 앞에 가서 내 죄를 낱낱이 아래요? 바로 나를 이 죄에서 건지실 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움츠러들고 피하고 도망가고 숨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그 진노를 그 징계를 예수님이 다 그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를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죄를 넉넉히 자백하고
그 죄를 다 아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만일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이거를 말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줬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었어가 아니라 왜 우리에게 매 순간 내가 저지르고 있는 죄, 매 순간 내 안에 불의한 것들을 그렇게 낱낱이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자백하길 원하느냐? 그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 자백하고 고백하길 원하시냐? 바로 이 죄에서 나를 건지시는 이는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는 거. 나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내 입이 신하고 고백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매 순간 내가 잘못을 했을 때, 매 순간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나를 거기서 건지실 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매일매일 감사로 새겨지도록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도록.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를 감사하면서 은혜 속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삶에서 내 허물이 드러나고 그 허물을 주 앞에 낱낱이 다 자백하고 고백하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책망과 징계를 그 몸에 다 짊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모든 죄 허물을 열심히 자복하는 거예요. 아멘. 열심히 자복하고 또 자복하는 것은 은혜를 더 알고 더 알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아우 또 죄가 드러났네. 아우 또 내가 이렇게 죄인이네. 아우 내가 또 이렇게 부족하네. 아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 말이 아니에요. 내 죄가 드러나면 야 이러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러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 대신 그 책망을 받으시고 나 대신에 그 진노를 그 몸에 짊어지신 은혜가 너무나 크구나.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생각을 바꾸세요. 이걸 잘못 생각해가지고 더 움츠러드는 그것은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율법에 속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정죄해요. 율법은 참소해요. 율법은 은혜를 은혜로 알게 안 합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자꾸 움츠러들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가 생각날 때마다, 죄가 드러날 때마다 그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은혜를 더욱더 알아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 받은 바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게 드러나면 난 만큼 은혜가 더 감사하고 사랑이 더 감사하고 그래서 그 사랑 앞에 그 은혜 앞에 할 말이 없어지는 사람이 겸손해지게 되는 겁니다. 교만은 어떤 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그럴싸하게 괜찮다고 생각할 때 교만해지는 거잖아요. 그거는 죄를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의인이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깨닫고 자복할 일이 많은 사람은 은혜를 더 깊이 알고 그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55장 6절에 하신 말씀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왜 그분을 찾아야 되냐면 나는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분을 필요하니까 그분의 구원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매일 예수님을 찾고 매일 예수님을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더 알아질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죄에서부터 건짐을 받고 자유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아니라면 나는
진노를 받아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자인 거죠. 아멘. 이사야서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돌아가면 어떤 한 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자가 되어지는 자가 이제 주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경건한 심령이 되어졌을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이 들으시게 되어지는 거죠. 시편의 32편에 그래서 6절로부터 7절에 다윗이 고백한 말이에요. 이로 인하여서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아멘. 그렇게 될 때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에 홍수가 저에게 미치지도 못할 것이고 주는 나의 은신처가 되어져서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징계를 허락하세요. 무엇 때문에 징계를 허락하시나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을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1장 31절로부터 32절 말씀 찾으셨으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우리를 잘 정말 주를 경외하는 자로서 잘 간다면 세상의 판단을 받지 않겠죠.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의 판단을 받지 않고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주께 징계를 받고 다른 사람으로 판단을 받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죄함을 받는 것은 내 안에 죄가 있음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한 32절 말씀처럼 그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죄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세상과 함께 죄정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에 처하는 지옥에 떨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허물이 드러나고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지적을 받고 책망을 받고 정죄함을 받고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게 정말 가슴이 시리게 저리게 찔림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아멘. 그것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책망이라 이 말이에요. 징계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로부터 그와 같은 징계를 하는 것은 그 말이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에 대한 말을 또 기록하고 있죠. 6절로부터 7절에 징계를 받는 것은 이 세상에 아들이 잘못될 때 책짓질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생자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징계를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주께서 어떤 일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책망을 받고 또는 어떤 지적을 받고 그래서 듣기 싫은 소리를 듣고 가슴이 아프고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 때 무엇을 위해 함이라고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를 입은 자로 살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징계를 잘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을 누리라고 하시는 거구나.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책망은 감사입니다. 주님 안에서 다윗이
시편 6편의 1절 1절 안에 이와 같은 많은 의미를 담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절에서부터는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서 2절의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우리 주님 안에서 주께 나와서 부르짖는 자가 어떻게 주 앞에 부르짖는 자인가를 이 다윗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로부터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가 간절히 주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음을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고백이 여호와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여호와의 생명을 받지 못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8절에 하신 말씀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날을 앞두고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기 직전에 드린 기도죠. 그럴 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까지 말하시면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심히 고민한 이 상태, 그 영혼이 메말라 있고 그 영혼이 심히 떨리고 있어서 여호와가 어느 때에 나를 구원할까를 간절히 구하고 찾고 있은 그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서 말한 주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 영원한 사랑, 절대로 식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unfailing love,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얼마만큼 의지하고 있는가. 지금 다윗이 고백한 그 기도는 보면 그가 참으로 그 영혼이 떨리고 여호와의 구원을 너무나 바라고 있는 그 때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정말 뼈가 떨릴 만큼 고통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심령, 그럴 때도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주님의 사랑 앞에 자기 자신을 그냥 맡기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주님이 나에게 허락한 그 징계 때가 내가 원하는 때와 다르게 길 때가 있죠. 그 길 때에 도대체 언제까지니까 내 영혼이 정말 뼈가 흔들린 만큼, 뼈가 흔들린다는 표현은 살 기운이 없는 아주 생명이 고갈이 되어져 있는 그 정도 상태까지 내려갔을 때 표현이 뼈가 흔들린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만큼 고통 가운데 있으나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5절과 6절에 무엇을 기도하고 있느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마다 눈물로 요를 적시고 있는 그 다윗, 그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여지고 그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다윗의 그 상태가 참으로 고통 가운데서 대적으로 인해서 침상이 눈물로 젖을 만큼 여호와를 구하고 찾고 있습니다. 그가 간절히 주님을 찾고 찾는 이 심령 상태는 여호와를 간절히 찾고 구하는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얼마나 간절히 구하고 찾고 있는가. 시편 31편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시편 31편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궁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제약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바로 지금 같은 상태에
고백을 시편 31편에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이와 같이 쇠하고 이와 같이 울부짖고 주 앞에 기도하는 이 심령이 고통 가운데 주님을 부르짖는 상태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부르짖다가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포기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도대체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는데 아무것도 뭐가 보여지는 것이 없고 더 아파지는 것 같고 더 나은 것 같은 것이 아니라 더 심해지는 것 같은 상황. 저는 이거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싶으냐 하면 독수리가 새끼를 키우는 것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독수리가 새끼를 키우는 거 언젠가 제가 한번 설교 중에 한 적이 있어요. 새끼를 낳아서 가시 더미 위에다가 새끼를 놓는데 처음에는 새끼들한테다가 먹이를 잘 발려서 먹입니다. 새끼가 그거를 받아 먹으려고 올라오려고 애를 쓰는 그 새끼들한테만 먹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가시가 따갑고 또 그거를 받아 먹어야겠으니까 열심히 막 기어 올라오죠. 못 올라오는 애는 내버려 둬요. 근데 그 다음에는 먹이를 먹일 때 기어 올라온 새끼한테만 먹이를 주더라는 거죠. 그렇게 발려주다가 나중에는 안 발려줘요.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발려먹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새끼를 밑으로 떨어뜨려요. 그리고 기어 올라온 새끼만 먹이를 줍니다. 그렇게 훈련시킨 그 독수리의 새끼들은 스스로 날갯짓을 해서 날라서 거기서부터 기어 올라오게 하고 또 기어 올라오면 또 떨어뜨려서 또 기어 올라오게 하고 또 떨어뜨려서 또 기어 올라오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잔인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훈련되지 아니하면 폭풍 속에 유유히 하늘에 떠 있을 수가 없는 것이 독수리입니다. 그 훈련에 그들의 날개는 강하게 훈련되어져서 그 폭풍 속에도 서 있게 되어져요. 주님이 우리를 왜 책망을 하시고 왜 고통 가운데서도 금방 응답을 하지 않느냐. 초기에는 기도응답이 빨라요. 기도응답도 빠르고 뭔가 금방금방 주님이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대답이 더디와요. 무엇을 바라고 싶으시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끝까지 잘 나아가는 것을 보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끝까지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의심 없이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부르짖고 부르짖고 부르짖는다는 거죠.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에게 채찍을 휘두르는 것 같으나 주님은 우리의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견고한 믿음의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속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뭔가 낫는 것 같지 않고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 같을지라도 오늘 이 다윗이 정말 그 탄식함으로 피곤하고 그 눈물이 짓물릴 만큼 침상을 다 적실 만큼 그와 같은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 눈이 이제 근심 때문에 쇠하여져서 어두워질 그러한 상태가 될 만큼 되었지만 그의 고백은 무엇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까?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그는 여호와께서 자기의 그 부르짖음과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나서 2장 2절에 요나가 그 고래 뱃속에서 부르짖었던 것도 바로 그가 고난으로 인하여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대답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직 고래 뱃속인데도 주께서 대답하셨다라고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다윗도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다윗의 고백이 그가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내 간구를 들으셨고 내 기도를 받으셨다라고 말은 하지만 거기서 이 다윗이 한 말에 한 가지가 어떤 말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었다면 어떨 것인가? 그 말을 하죠. 우리가 만약에 탄식하고 탄식할지라도 사망 가운데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주 앞에 감사의 소원을 올리겠느냐라는 거죠. 5절 말씀이잖아요.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그가 사망 가운데 있다면 주를 기억할 자가 없을 것이고 그가 수월, 바로 그 지옥 가운데 떨어졌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할 수 있는 자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고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는 그 탄식하는 징계를 받는 고통 속에서도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 가운데 있는 다윗은 당당하게 주님은 나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생명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무엇 때문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 안에 있고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가 주만을 바라고 주만을 의지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을 바라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나를,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건지실 거라는 사실이죠. 기도를 하시고 주님이 듣지 않으시나 보다라고 낙망하는 건 내가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는다면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고 아무리 탄식에 눈이 짓물을 만큼 침상이 젖을 만큼 그렇게 탄식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를 사랑하고 내가 주를 의지하고 내가 주를 믿는다면 주님이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걸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올려드리고 주님이 듣지 않으실 거라고 의심하는 건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만큼 주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만큼 그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다윗은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다윗은 자기가 승리할 것과 자기를 대적하는 대적들이 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물러갈 것을 이미 선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주여 들으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서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사망 가운데 있다면 어찌 이 사망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내가 부르짖겠으며 주를 기억하겠으며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감사로 찬양을 올려드리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그가 결국은 주님의 구원이 내게 있을 것을 말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고통 속에서도 반드시 나를 구원할 일을 믿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이 믿음을 우린 가져야 돼요. 왜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냐? 지금은 편안한 것 같죠. 그러나 앞으로는 핍박을 받는 때가 옵니다. 그때에도 주님을 의심치 않고 그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어져야지만 그때에 그 환란의 때를 우리가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느냐, 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편안히 믿다가 갈 것 같으면 이렇게까지 훈련받을 필요는 없죠. 왜 끊임없이 말씀 속에서 나를
버려야 되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왜 이렇게 주님 앞에 철저하게 순복되어진 그러한 의의 사람으로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이렇게 강도 높은 말씀을 주시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독수리가 이렇게 탁 쳐서 떨어뜨렸다 또 겨울 나오고 탁 쳤다 떨어뜨렸다 또 겨울 나오고 그러면은 또 거기다가 먹을 거를 하나 주고 또 탁 쳐서 떨어졌다가 또 올라오면 또 먹을 거 하나 주고 올라온 독수리 새끼한테만 먹이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지금 훈련을 받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넘어질 때 떨어질 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1편 말씀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책망받으시고 예수님이 진노를 다 짊어지셨다는 거. 그래서 내가 책망받을 것도 주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것도 없는 그 은혜 속에 놓일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세상에서 책망을 받는 거는 뭐 때문에? 세상과 함께 죄에 대해서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징계하시는 것은 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주 앞에 탄식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구하면서 나아가면 주님은 나를 싸매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온전케 해주시고 나를 견고하게 해주시고 넉넉히 시험의 때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도록 훈련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이 고통 가운데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세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까 예수님은 나의 사랑이시니까 나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신 분이시니까 그 은혜 안으로 내가 들어가고 그 은혜만을 붙잡고 그 사랑만을 붙잡고 의지하고 눈이 짓물른 만큼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를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이와 같이 흔들리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의심치 말고 기도한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구하는 자, 기다리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5절 말씀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받은 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구하는 바를 그가 다 들으시는 걸 안다고만 말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 구한 걸 다 받을 것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 소리 주께서 들으십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 구원의 이름이 우리의 삶에서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흔들림이 없이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애쉬 웬스데이에 봉독하는 시편 6편의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참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은 마음이 심히 괴롭아서 죽을 것 같을 정도로 괴로운 그 고통을 그 몸에 담당하셨습니다. 그 마음에 그것을 그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주님 앞에 그 진노하심을 그 몸에 짊어져서 책망을 받고 주님의 그 진노하심을 그 몸에 짊어져서 버림을 받고 주님만의 그 모든 우리가 받아야 될 책망과 진노를 그 몸에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죄와 어떠한 허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사함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참으로 그 탄식하며 근심하며 그 침상이 눈물로 젖을 만큼 그가 고통 가운데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를 결단코
의지하는 데서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는 바로 주의 구원을 바라고 그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하였습니다. 아버지요,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가운데에서도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세상에서 책망을 받고 세상에서 고통을 받고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우리로 사생자가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사랑하며 주님이 반드시 그 모든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것을 믿는데 조금 더 의심 없이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다윗이 오늘 이와 같이 고백한 것처럼 그 원수들에서 손에서 능히 건지실 것과 또한 그 원수들을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실 것이며 그 영광의 이름을 반드시 나타내실 것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주께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고 말하고 믿는다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또한 알고 믿어서 끝까지 의심 없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아버지의 영광을 반드시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